오늘은 전립분으로 막국수 만들기. 요즘 뜨는 메밀가루 종류 알아보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립분으로 막국수 만들기 어떠신가요? 여름철 시원하게 즐기는 메밀 막국수에 관심이 쏠리며 원재료인 메밀가루 종류에 관한 궁금증도 요즘 핫한 것 같습니다. 메밀가루 종류는 크게 전립분과 전층분으로 나뉘며 여름철 시원한 메밀 막국수, 냉면, 수타, 소바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뜨는 메밀가루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밀가루는 크게 전립분과 전층분으로 나뉩니다. 전립분은 메밀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재분한 것이며 전층분은 껍질을 제거한 상태로 재분한 것입니다. 막국수 만들기에는 두 종류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1번 분말은 내층분으로 메밀 종실의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분질이 많고 색이 흰 것이 특징이며 일본에서는 사라시나로 불립니다. 먹었을 때 씹힘과 탄력성이 뛰어나고 목넘김이 좋습니다. 막국수 만들기에는 생산량이 모자란 가루입니다. 2번 분말은 중심 부분과 겉껍질 사이의 분말로 향과 맛이 점점 강해집니다. 일본에서는 야부 분말로도 부릅니다. 메밀 열매의 배유와 배아가 함께 분쇄되며 메밀 특유의 향과 풍미가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맛과 식감의 균형이 아주 뛰어난 메밀국수가 됩니다. 3번 분말은 종피까지 갈아낸 분말입니다. 강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어 막국수 만들 때 사용하는 가루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히키구루미로도 불리며 1번, 2번 분말에 더해 3번까지 모두 갈아냅니다. 색이 짙고 단백질이 많은 부위이면서 메밀의 향과 풍미가 강해 주로 시골 막국수 만들기에 좋고 일본 요리 이나카소바, 와주와리소바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메밀 열매는 중심부의 배아와 배유, 속껍질과 겉껍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유와 껍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겉껍질과 속껍질, 배유 부분은 막국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전립분과 전층분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메밀의 풍미를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종실의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맛과 향이 약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껍질 22% 메밀의 껍질은 베개 속이나 전립분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껍질은 가볍고 부서지지 않으며 통풍이 잘 되게 만듭니다. 배유와 내종피 61% 배유 밀가루의 강력한 찰기에는 못 미치지만 나름대로 찰기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주요 저장 형태인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종피는 외종피 바로 안쪽에 있는 열매를 둘러싼 아주 얇은 막입니다.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으며 메밀의 영양가와 향, 맛이 가장 좋습니다. 배아 17% 전분질의 빛이 아주 흰 가루로 사라시나 소바를 만들어 놓으면 특유의 쫄깃함과 투명감을 보여줍니다. 덧가루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층분은 딱딱한 메밀 껍질이 제거된 상태로 재분된 것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겉껍질을 벗긴 마루누키가 전층분이 되겠습니다. 내종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갈아지기 때문에 외종피가 섞인 전립분보다는 밝은 색입니다. 막국수 만들기에는 최적의 가루입니다. 전립분은 메밀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재분한 것으로 껍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갈아지기 때문에 짙은 색을 띠며 메밀 향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층분과 전립분을 히키구루미로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막국수 만들기에 어려운 가루로 툭툭 끊어질 수 있습니다. 메밀가루 종류에 따라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메밀가루 종류 중 영양 성분을 비교해보면 전립분이 건강에 더 좋은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립분이 요즘 뜨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는 경향 때문인 것 같은데요. 메밀가루 종류에 따라 맛과 식감, 영양 성분이 다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름철 시원한 메밀 막국수 어떠신가요? 상황에 맞는 메밀가루 종류를 알아보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